일단 한호의 그 레벨 올려야 돼. 재생술 한번 쓰고, 자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제 보자. 일단은 가서 암속인 한방이면 여기 싹 쓸릴 것 같은데, 자 요거를 근데 싹 쓸어버리기엔 경험치가 솔직히 아깝긴 한데, 솔직히 이게 경험치를 따질만한 그런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자. 자 이거 경험치 따지다가는 그냥 전부 다 전멸할 것 같아. 야 근데 암속인 진짜 세다. 겁나 세다 이거. 데미지가 뭐 이래. HP가 800이었는데 그걸 그냥 죽여버렸어. 자 아무튼 가서 자 기갑사수 때리고, 자 그 다음에 로나한테 경험치 좀 주고, 자 로나한테 경험치를, 자 여기도 정리가 되게 빠르게 되네. 자 여기도 정리가 그냥 바로 되네요. 네. 아 네 이사는 그 이사를 아직 한 건 아니고요. 이사 짐을 정리하느라, 짐 챙기고 막 준비하느라 못한 거고, 이사 날짜는 2월 4일이에요. 2월 4일. 자 일단은 재생술 한번 쓰고요. 자 이제 여기를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우선은 로테만의 스킬 한번 쓰자. 자 참혹술 요거 한번. 요게 이펙트가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오 뭔가 한 8연타? 8연타 7연타? 그 정도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오 굉장히 멋져. 자 일단은 요거는 RS를 뒤로 빼고 카이를 위로 좀 올리자. RS가 지금 좀 많이 맞았으니까 뒤로 뺀 다음에 카일, 캐리 뭐 요런 애들을 위로 올려가지고 공격을 못하게끔. 잠깐만 여기서 탈용수를 한번, 아 여기다 쓰면 딱인데. 자 조금 나가서 일단 궁수들, 아야야야 여기를 막은 다음, 아 얘가 또 그냥 바로는 못 쓰는구나.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그 궁수들 두 마리 잡은 다음에, 못 잡네? 자 일단 한 마리 살아있구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카일 앞으로 나가고, 자 카일이 앞으로 나가면은 걱정이 없어. 야, 안 단다. 와, 안 단다. 역시 카일. 카일이 진짜 넘버원인 것 같아. 자, 캐리도 일단 잘 피했고요. 네, 참혹술이 사울의 영웅 기본 공격, 영웅일 때. 자, 일단은 여기 됐고, 됐고. 자, 여기도 거의, 거의 다 제거가 됐고. 자, 행동술이나 한번 쓸까? 자, 행동술 한번 쓰고, 자, 봅시다. 일단 여기 HP가, 자, 거의 뭐 다 차있는 상태죠? 자, 한호의 회복술, 재생술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필요 없어 보이고, 이 상태에서 할 만한 거라고는 그냥, 전송술로, 얘를 그냥 보내가지고, 여기서 회복을 좀 더 해준다든가, 뭐 그런 거밖에 없긴 한데, 자, 일단 그냥 있읍시다. 자, 일단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재생술이나 좀 쓰면서, 앤디 메디치님, 갬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빙고님 리하이어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자 힐러를 한 명 혹시 모르니까 또 보내고,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56분인데 12시가 되기 전까지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추천한 방식만 부탁드립니다. 자 사울도 근데 속도가 되게 많이 높아졌구나. 그냥 레벨빨로 미는 것 같아. 자 역시나 RS를 공격하고 있고요. 자 설마 저 두 대 맞고 죽는 거 아니겠지? 여기서 막 크리라던가 막 그런 것만 없으면 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잘 버텼고, 자 이렇게 무사히 17턴까지 오긴 왔는데, 문제는 그 18턴에 적군의 직원이 또 온다는 건데, 자 일단 요 상태에서 684, 4 요렇게 남아있고, 자 하와터의 재생, 마나가 없네요. 자 가서 자 신성알 하나 써주고, 자 마나 채운 다음에 재생술로 자 회복해주고, 여기서 이제 남은 애들로 잡을 수 있으려나? 일단은 팔용술을 쓰면 확실하긴 한데,
자, 8형술로 382, 292 요걸 잡자. 요거 둘을 잡고, 오케이. 요렇게 잡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애들은 카일로 잡으면 돼. 자, 카일로, 자, 292짜리, 387짜리. 자, 아무거나 때리고, 어차피 뭐 죽을 테니까. 자, 그리고 로테만의, 아니야. 캐리로 때리자. 자, 캐리로 때려주고. 자, 문제는 그 18턴에 나오는 적들이 얼마나 세냐. 그게 문제인데, 자, 가서 추격해서, 자, 잡고, 잠깐만. 란스로트 앞에 나왔다가, 죽는 거 아니겠지, 설마? 자, 이제 다시 한번 밑으로 빠져가지고 대열을 조금 짜겠습니다. 자, 다시 빠져, 이제. 자, 이거 18턴에 딱 나오나? 그럼 안 되는데? 그럼 망하는데? 자, 일단 이 상태에서 턴 종료. 자, 적군의 턴. 자, 일단은 보스 공격. 일단 안 나왔네. 오케이. 네, 지금 나온 애들은 피통이 보이는데 다음 나온 애들은 애들 중에 레이저 쏘는 애는 피통이 물음표입니다. 아, 그래요? 야, 그 보스전을 상대하는 그런 느낌이겠네, 딱. 뭔가 굉장히 스릴 있겠는데요? 재밌겠네. 자, 일단 방어술 리필. 자, 방어술. 닉부르면 북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자, 속도술. 마비 같은 것도 좀 뭐랄까 시간 남으면은 활용을 좀 하고 뭐 그래야겠다. 자, 여기를 그럼 카일로 맞고. 자, 카일, 캐리, 그 다음에 사울, 요정도 포지션이면 되지 않을라? 네, 그나마 미티를 키워서. 자, 요 상태로 가면 될것 같은데. 일단 HP 안 달아있지? 자, 애들 다 빵빵하네. 자, 이렇게 빠지고. 자, 적당히 그냥 RS나 좀 회복을 해주자. 자, 요렇게 회복해주고. 아, 기계라서 또 마비가 안 걸린다고요? 아, 그렇구나. 자, 요 상태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법사, 힐러를 한 명 더 보내고. 자, 턴 종료. 아, 기계는 또 마비가 안 걸리는구나. 자, 드디어 왔습니다. 자, 저 녀석들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허민님 리아이어? 자, 물음표네, 진짜로. 야, 보스가 네 마리 등장했어. 자, 일단 다행인 게 저렇게 골고루 때려주고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다행인데, 잠깐만. 겁나 많이 나네? 자, 일단 사울이 지금 속도가 높아서 다행이긴 한데, 다행이다. 자, 사울이 지금 속도가 높아가지고 잘 피해서 다행이네. 야, 아파. 겁나 아프다. 야, 센데? 자, 애들이 그래도 일단 잘 버티죠? 진짜 다행이다. 자,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자, 이 셋 중에 사울이 제일 약하구나, 지금 방어력이. 자, 재생술 한 번.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아. 자, 한 번 쓴 다음에. 자, 재생술 한번 쓰고. 네, 사울이 만약에 회피를 잘 못했더라면은 아마 꼼짝없이 죽었겠죠? 자, 요거 한방 쓰고. HP가 딱 1000인가 보다. 아, 네, 브라머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올라가서 요거부터 일단 잡고. 역시 HP가 겁나 많아. 어우, 야, 아파, 아파. 자, 상당히 빡센 애들이네요. 지금 올라갔다 죽는 거 아니겠지? 자, 일단 올라와서 때리고. 자, 때리고, 그 다음에 로테만이 올라가면 왠지 다굴당할 것 같아. 일단 올라와서. 자, 484, 493. 일단 요거 때리고. 야, 2연타 좋습니다. 딱 좋을 때 떴어. 네. 그렇죠. 저도 요즘 칸이 없어요. 칸은 없는데, 뭐, VIP도 아니니까, 칸이 너무 빡세요. 네, 우거지 소고기 된장국 먹었는데, 맛있더군요. 된장국은 뭐 솔직히, 진짜 막 못 만드는 막 그런 거 아니면은, 아무래도, 웬만하면 맛있죠.
그 얘기 들으니까 된장국이라던가 막 미역국 아무튼 그런 식의 뭔가 가정요리? 그런 거를 못 먹어본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다. 자, 재생술 한번 쓰고. 네, 페이커 있으면 롯데만이 동료 안 되지 않나요? 일단 그래가지고 패치를 한 버전이긴 한데 그게 잘 될라나 모르겠어요. 작동을 할라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치열도 한방 쓰고. 자, 전지파열무 한번 쓰고. 야, 데미지가 HP가 많으니까 오, 진짜 안 들어간다. 자, 여기서 이제 암속인을 여따 쓰면은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암속인. 자, 일단 오, 야, 대충 한 데미지가 74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얘네가 지원 병력이 나오기 전에 잡아야 로테만이 들어오는 거구나. 그러면 안 그래도 어차피 그 버그 때문에 위험하기도 한데 그냥 이 상태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자, 일단 올라와서 자, 마무리하고 좋습니다. 애들을 잘 키워놔가지고 잘 싸우네. 자, 가서 이제 요거 잡고. 자, 오케이, 딱 깔끔하게 마무리. 자,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혹시 오너석이 와가지고 이 힐러라던가 이런 애들 잡을 수도 있으니까 전송술로 얘를 여기다 보낸 다음에 아크한들님 유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자, 행동술 한번 써주고. 네, 개인적인 생각은 로테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한 명밖에 못 잡아서 미티가 더 좋은 듯. 아, 그러니까 범위형이 아니고 개인 기술이라서. 자, 739가 남아있는데 요거는 24, 25, 30. 자, 티노한테 경험치를 몰아주면 되겠네요, 요건. 자, 일단 평타. 2연타? 자, 깜짝이야. 죽이는 줄 알았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티노로 마무리.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일단 왼쪽은 끝났고, 문제는 오른쪽인데 로테만이 죽으면 일단 게임 오버니까 여기쯤에 대충 있고. 요 상태에서 자, 일단 이상자 지금 자리 있지? 재생제 오케이. 자, 요렇게 일단 턴을 넘기겠습니다. 아, 패치 없이 하려면 무조건 노가다. 그렇죠. 진짜 패치 없이 했으면은, 와, 진짜 끔찍하다. 잠깐, 맞으면 안 되는데? 아니, 얘가, 잠깐, 갑자기 왜 못 피해? 아, 잠깐! 잠깐만! 갑자기 왜 이러지? 자, 우리 사울이 이런 애가 아닌데? 약간 잘 피하더니 왜 이래? 잠깐만, 왜 이래? 잠깐만. 다시 해야 되잖아. 우리 사울이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아까 오늘 다 씀. 그러면은 요번엔 한번 탈용수를 쓴 다음에 그 로테만을 위로 올려서 회복템을 하나 써줄까? 자, 일단은 요렇게 하고 여기서 캐리가 올라와서 때린 다음에 오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인치로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재생술 한번 써주고. 로테만이나 RS를 위로 올려서. 근데 이러면은 잠깐만, 로테만 아이템 없지? 없어. 없고, 그렇다는 거는 RS로 채워야 된다는 건데. 이거 어떡하지? 안전빵을 가는 게 낫겠죠? 자, 요번엔 안전빵을 갑시다. 자, 재생제를 쓰고. 자, 재생제를 쓰고 그 다음에 얘로 이거 잡고. 자, 안전빵으로 가자. 바루카자드님, 허접79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피아를 쓰자고요. 일단은 그래도 아까 같은 경우는 운이 진짜 더럽게 없었던 것 같고 요번에는 그냥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번엔 피할 수 있을 거야. 아까는 운이 너무 없었어. 네, 로테만 아이템을 빼야 된다고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가서 치열도 한번.
네, 냐하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한방 매기고, 자, 적당히 HP 깎은 다음에, 자, 가서 암속인으로. 근데 암속인 이 스킬이 너무 사기적으로 센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진짜? 너무 그 성능이 좋아. 자, 일단 가서, 자, 위에 거 잡고,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진짜 재수가 없어서 죽은 거고, 요번에는 잘 피할 수 있을 거야. 자, 가서, 위에 거 잡고, 익스플로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자기 공격력 1.8배. 근데 되게 아까운 게, 로테만이 조금 아까운 게, 로테만이 공략을 보니까, 로테만의 스킬이 이 게임상에 등장하는 모든 스킬 중에서 데미지가 제일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공략이 써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네요. 아, 네, 프라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익스플로저님도 반갑고요. 자, 행동술 아까랑 똑같이 쓰고,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티노한테 막탈 주기 위해서 미티로, 자, 한 대 빼주고, 자, 그 다음에, 자, 가서, 자, 란슬롯으로 HP 조금 깎고, 자, 반경 맞아주고, 한호의 그 경험치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티노로 마무리. 네, 참혹술은 공격력이 2배, 암속인이 1.7배, 탈용술이 1.4배, 치열도가 1.1배. 아, 오, 그렇군요. 완벽한 정리 감사합니다. 완벽하네. 자, 일단 요렇게 하고, 자, 요렇게 턴을 넘기겠습니다. 주성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제가 한동안 방송을 계속 쉬었었죠. 아, 죄송합니다. 이사 준비를 하느라 제가 이사를 가야 돼서. 자, 아무튼 요렇게 사울이 요번 턴에 확실하게 버티겠죠. 좋습니다. 이래야지. 이렇게 세 번 중에 두 번은 피하는 녀석인데 아까 이상하게 뚜까 맞았어. 자, 요렇게 잘 됐고, 여기서 재생술. 자, 이거 한번 더 써주면 이제, 잠깐만, 쓰기 전에, 자, 캐리 HP를 달게끔 하고, 좋습니다. 네. 하부자는 이제 엔딩 볼 때까지 힐러. 아, 그러네요. 이제 힐러네, 완전. 자, 요렇게. 자, 채워주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레스한테 오랜만에 경험치 좀 주고. 자, 아레스한테 경험치. 자, 레벨이 아마 27로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됐고, 508. 얘가 지금 풀피라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일단은, 자, 카일로 요거 때리고, 자, 막타를 사울이 먹고, 일단 사울이 주인공이니까 레벨이 높긴 해야 돼. 사울한테 막타 주고, 자, 요렇게, 차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다 끝났죠? 자, 얘 자리 없었구나. 아, 이런. 얘를 먹지 말걸. 자, 일단은 그럼 전부 다 끝났는데, 다음 턴에 얘 잡은 다음에, 적당히 보스 때려주고, 그 다음에 끝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그냥 바로 그냥 턴을 넘기겠습니다. 자, 시리아 맞았고, 자, 사울 맞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좀 맞아야, 우리 하와터의 일거리가 좀 생겨. 자, 일단 하와터의 힐 범위가 최대 만화 없구나. 아, 이런. 자, 그냥 요번 턴에 끝냅시다. 자, 캐리 레벨이 되게 많이 났네 지금. 자, 일단 가서 때리고 캐리한테 요번에 막타 주자. 네, 사울은 파룡술로 경험치 잘 먹어서 다른 애들 키워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하긴 그렇긴 해요. 네, 사울이 파룡술 때문에 경험치가 진짜 겁나 잘 올라요. 자, 이거 캐리로 막타 못 치겠는데. 오우, 야. 야, 크리티컬. 좋습니다. 야, 역시 예상을 깨버리는. 자, 이제 보스를 잡은 다음에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가면 되는데. 자, 보스를 뭘로 때려주면 되려나? 일단 요걸로. 자, HP를 좀 빼놓고. 라투리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아, 로테만 아이템, 오케이. 자, 로테만의 아이템을 전부 다, 자, 암흑 영갑, 자, 건네주고, 암흑 지포, 자, 그 다음에 유수검,
자, 근데 들고 있던 것까지 뺏는 건 조금 조금 미안하다 이거. 크리처 돌려님, 돌려님, 노랑 파란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빠져서 시리아로 적당히 HP 빼주고. 아, 잠깐만, 이건 막타를 못 치겠는데? 자, 자, 470. 이거면 다음 턴에도 안 죽을 테고. 자, 제 생각은 일단 요번 턴에 뚜까 팬 다음에, 우리 미아스 튜터로 막타를 칠라 그랬는데, 일단은 안 되네요. 자, 미아스 튜터 307. 자, 때리고. 오케이? 야, 웬일이래? 자, 일단 요렇게 잡았고. 자, 지령 시스템 실효, 임무 중지, 지령 송신 폐쇄. 자, 요렇게. 고대인이 만든 무기다. 역시 대단하군. 어려운 상대였지만 각자 분발해서 무난히 해치웠다. 위기가 지났으니 세밀히 연구해보자. TLSA1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가리스, 이 유적에 무슨 비밀이 있나 말해주겠나? 고대 서적이 기록된 거다. 기병 고대인들이 만든 비행 무기인데, 전송 법장을 이용해 우주 열쇠를 소유한 자를 황금성으로 보낼 수 있다. 자, 황금성? 우주 열쇠? 바로 우리에게 있다. 여기서 만약에 열쇠 없었으면은 스토리가 그냥 일반 엔딩으로 갈렸겠죠? 자, 일단 저는 황금 열쇠가 있기 때문에 진엔딩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네. 아, 무난히 클리어한 게 아니라고. 자, 아무튼 전송 법장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그래? 정말 잘 됐다. 전지 변화와 기괴한 적들이 모두 황금성과 관계가 되어 있었군. 전설상 황금성과 전쟁 애군에 밀접한 상관성 때문에 줄곧 그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두 가지는 조사에 필수적인 물건이니 나도 너희와 함께 동행해도 될까? 당연하지. 카리스 동행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래. 자,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왠지 이거 다시 해가지고 15턴 이내에 끝내야 될막 그런 필인데? 제가 어떡하지? 네. 네, 로테만 미티 패치를 끈 다음에 다시. 아, 자, 이거는, 아, 이런, 굉장히, 거지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자, 로테만 때문에 일단 버그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거는 끈 다음에, 다음에, 네, 패치를 끈 다음에, 다시 해서 보내놓던가 해야겠네. 아, 네. 자, 일단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패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잠깐만요. 자, 일단 화면 켜도 되겠다. 자, 여기서 패치를 한 다음에, 일단 로테만 미티 패치를 끄고, 요거를 끈 다음에, 요걸로 패치를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다시 켜서, 자, 그 다음 다시 키고, 이거 설마 이래도 안 되는 거 아니겠지? 자, 이렇게 하고, 네, 아, 이렇게 한 다음에 경험치 패치를 다시 적용해야 된다고요? 아, 일단은 뭐 요번 스테이지만 넘겨놓은 다음에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해서, 잠깐만, 이거 다음 턴에 뭐야, 이게 최대야? 잠깐만, 나 세이브 한거 같았는데? 이상하다? 잠깐. 이게 최대야? 아, 이거 또 해야 돼? 아, 잠깐. 아, 이거 또 하기 싫은데? 아, 겁나 망이네. 네. 아, 좀더 방송해달라고요. 아, 뭔가, 이거를 보는 순간 방송하기가 확 싫어지는데요? 뭔가, 방송할 의지가 확 꺾이는데, 이거? 자, 일단 올라가고. 자, 때리고. 아, 겁나 난감한 상황이죠? 자, 여기서 힐 한번 더 쓰고. 이 다음 턴에 세이브를 한거 같았는데 또안 했네요. 아이. 자, 일단 힐. 자, 재생제를 사울한테 안전빵으로 아까랑 똑같이 쓰고.
자, 그러고 보니까 그 아이템 옮기는 작업도 다시 해야 되네. 요번 턴에 미리 해놓자. 요번 턴에 이렇게 해가지고 템을 다 미리 옮겨놓고 이 대머리한테 템다 주고, 자, 이렇게 주고, 자, 자리가 다 찼네요. 일단 얘는 됐고, 그럼 자, 다음 턴에 하와토한테 주자. 아, 이거 지금 몇 번째야? 이거 세 번째인가? 네, 게임하지 말라는 게시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자, 다시. 자, 아까 한번 했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까 어떤 캐릭은 랩이 57인가? 아, 네, 고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전직도 없고, 그 다음에 뭐랄까, 레벨 제한도 없고, 그런 캐릭터라서, 아, 요건 또 경험치 패치가 풀린 상태인가 보군요. 자, 뭐, 아무튼, 일단은 요렇게 하고, 자, 일단 아까랑 똑같이 가겠습니다. 재즈 감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한 번쯤이야, 뭐. 이 상태로 하죠, 뭐. 자, 때리고. 자, 잡고. 자, 아, 그러네. 55점이 오르는데도 레벨업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풀렸네. 자, 가서. 다시 한번 여기다 행동술 쓰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 자, 행동술을 여기다 써주고.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티노가 막탈 먹게끔 하겠습니다. 자, 가서 때리고. 자, 반격 받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란스로트로. 자, 때리면서 반격 받고. 자, 이렇게 반격을 받아야, 회복할 때 경험치를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반격을 받는 게더 이득입니다, 일단. 아, 근데 마나 없었나? 잠깐, 마나 몇이지? 있네, 오케이. 친절한 미닝님 어서오세요. 자, 일단은 요렇게 됐고. 자, 여기서 턴 넘긴 다음에 이 다음 턴에 끝냈었나 보구나. 저장이 안돼 있는 걸 보니까 이 다음 턴에 게임을 끝냈나 봐. 자, 사울. 역시 잘 피하고 있고요. 역시 사울이 이래야지. 자, 일단 한대 피했기 때문에 한대 맞는다 쳐도 오케이. 자,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요번에는 아까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 세이브를 한번 하고. 네, 윤이요? 아, 윤희는 그냥 있어. 그냥 있어요, 그냥. 그냥 딱히 할거 없어서? 자, 여기서 재생술 한번 쓰고. 자, 이렇게 회복 한번 해주고. 자, 란스로트로 가서. 자, 템 먹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다 잡은 다음에 끝내면 되죠? 자, 팔용술로 HP 좀 많은 애들. 자, 여기다가 한방 날려주고. 좋습니다. 야, 팔용술도 데미지가 확실히 세긴 세구나. 자, 가서 요거 한대 때려주고. 네. 아, 유니 짜장. 아, 그런. 자, 재생술. 자, 일단 위에 거는 캐리가 마무리할 테니까 여기 아래에다 써주면 충분하겠죠? 자, 가서 캐리로 막타치고. 근데 아까는 한 턴에 마무리했었던 것 같은데, 아, RS로 잡았나 보구나. RS로 일단 잡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죠. 자, 물음표 상태고요, 아직까진. 자, 때리고. 자, 745인 상태. 요 상태에서 유은이가 자, 지천사 한방 쓰자. 네, 아, 로테만 아이템 안 옮겼다고요? 오케이. 자, 500 들어왔고요. 라미 로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암흑 영갑, 암흑 지포. 자, 요렇게 일단 로테마는 완료됐고. 자, 이제 요거를 미아스튜터로. 자, 다시 한번 요렇게 마무리. 좋습니다. 자, 요렇게 끝이 났고 쭉 넘기겠습니다. 일단 아까 튕긴 부분까지는 쭉 넘길게요. 자, 여기서 같이 간다, 뭐 요런 말 나오고. 이 다음이었죠, 아마. 자, 여기였나? 오케이. 그러네. 자, 패치를 푸니까 튕기지 않고 이렇게 대사 정상적으로 뜨네요. 난좀 어렵다. 성으로 돌아가겠다.
순조롭고 편안하게 돌아오길 바란다. 자, 아, 그러네. 미티가 있으면 요렇게 로테마이 안 들어오네. 오, 전부 나 때문에 요런 말을 하고? 무슨 뜻이지? 오래전에 이다. 로테만 장군이 금어군을 이끌 때, 난 막 금어군의 기사가 되었고. 아, 생각난다. 그때 넌 장군에게. 그래. 어리고 감성이 풍부했던 난 대중 앞에서 장군에 대한 연모를 표현했어. 어, 연모를. 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폐하의 동생이자 장군의 부인인 유리공주는 괴로워했고, 장군은 나를 피하기 위해 변방을 갔던 거야. 그렇다고 하네요. 난 아픔을 잊기 위해서 검술에 몰두했으나, 결국 기사단을 떠나서 산중에 응고했지. 지금은 잊었지만 장군은 아직도 힘들어하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장군을 곤란하겠는지 알 것 같다. 이 미티는 뭔가 중년 취향인가봐요. 어, 역시 중년 간지. 자, 아무튼. 괜찮다, 미티. 장군의 목까지 싸워다오. 모두를 위해서 또 장군을 위해서 싸우면 지나간 아쉬움과 슬픔은 모두 사라질 거다. 아, 역시 주인공의 동료. 자, 암튼. 살 고맙다. 그 말 꼭 기억하마. 이 구룡은 법정에 마려고 생긴 반응 같은데, 나를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빨리 해봐. 못 기다리겠어. 좋아, 시작한다. 미루야알 시리카온 야파루나. 아이, 주문 왜 이따위야, 매번. 지딘이다! 자, 이렇게. 우와, 무서워! 나을 것 같다. 모두 가만히 있어. 지나가는 악당님 어서세요. 오. 다크세라핌님 어서세요. 와, 난다, 날어. 정말 신기하다. 고대인의 지혜와 능력이 상상 바뀌군. 비행함이 빨리 날기 시작한다. 히올프,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아나? 넌 법장을 작동했을 뿐이지 그건 모른다. 저절로 날아가는 듯한데.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날 수 없잖아. 걱정마. 날아가는 목적지가 분명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결정된 거지. 윤희, 이 비행함과 관계된 일을 아는가? 약간 기억이 나요. 그럼 조용히 있어보자.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야호, 정말 재미있다. 어, 자, 세이브. 닉부르는 북극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장 24장이 됐는데, 공중의 상대.